열대야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찜통 더위는 오늘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시원하고 재밌는 행사가 열려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에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레이스를 펼치는 경기인데요. 바다까지 가지 않고도 강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인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시원한 뱃놀이를 즐기는 분들을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전창원 씨를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가족이 함께 이번에 한강에서 종이배를 띄우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던 겁니까? 아, 예, 저희 처가족이 네 자매인데요. 예. 네, 네 자매가 다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가 네 자매면 주로 그 사모님의 압력이 좀 컸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들도 종이접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직접 그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한강에 띄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매들이 좀 아이들이 좀 또래가 많다 보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종이로 배를 만든다. 이게 좀 뭔가 저도 좀 상상하기 힘든데요. 처음에 참여하실 때 어떠셨어요? 가능할 것 같았습니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했습니다. 뭐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사람이 타기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할 때 띄었는데, 예. 뜨는 걸 보고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걸 타서 완주를 할 수 있겠다. 그럼 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배는 준비되어 있는 그 재활용 박스 가지고요. 예, 예. 종이 박스로 이제 만드는데요. 뭐, 랩도 감고, 뭐, 여러 가지 테이프도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사진상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인 네. 뭐 어떤 틀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창조적으로 재료를 주면 본인이 탈 배를 네.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네. 그냥. 네모난 평판 박스를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주는데요. 예.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아,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물에 안 뜰 수 있도록 이제 참가자들이 다 랩핑을 해가지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한다? 네네. 예. 네네. 아,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지는 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종이배가 가라앉기도 했다? 네. 그럼 그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명조끼는 다 입고 합니다. 안전교육도 다 받고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노 젓는 방법도 배운 다음에 숙지를 하고 타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들이 배를 직접 만드신 건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큰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종류의 그 차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 예. 종이박스로 라운드라든지 이런 표현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뭐 생각보다는 좀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 했고요. 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종이로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든다는 게 좀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또 네. 랩핑해서 또 가라앉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근데 애써서 이제 네. 배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이제 딱 한강물에 띄우시니까 어떠셨어요? 배가 떴습니까? 네. 제가 만든 배가 한강에 떠 있다는 게 예, 너무 예.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종이로 만든 배를. 그 3인용 배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그 두 아들하고 같이 타야 돼서 예. 3인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배 몇 대가 같이 함께 출발했던 겁니까? 저희가 한 번 레이스 할 때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예.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팀별로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또 아무래도 뭐 친선대회고 뭐 큰 엄청난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죽기 살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죽기 살기로요? 그럼 이게 상금이 있나 보죠? 이 가족 대항 뭐 이런 대회 자체도? 상품이 그 예. 카약을 한 대 주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선생님 배는 완주를 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는 완주했습니다. 예, 몇 미터 레이스였죠? 50m를 왕복, 한번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100m를 그 레이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100m가 그냥 뛰면 15초 내, 20초 내에 뛸 수 있는 거리인데 굉장히 멀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구경할 때는, 왜 이렇게 금방 못 갔다 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막상 제가 타 보니까 100m가... 한 1km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기록이 얼마나 나왔나요? 4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4분 30초 정도. 와, 그러면 네. 1등 하려면 얼마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1분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2분 안에 들어와야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2분 안에? 그래서 1분 네. 몇십 초 이렇게 해야지 1등 할 수 있다. 와, 그렇군요. 네. 내년에 또 출전하실 계획이죠? 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출전해서요. 이번에는 좀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아드님들과 네. 연구를 한 1년간 하셔가지고 또 카약도 타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가족들끼리 또 즐거운 추억을 쌓은 분이네요. 부천의 전창원 씨를 만나봤고요. 자, 여기서 주말까지 열리는 종별 레이스에서 현재 강력한 1위 후보가 계시네요. 자, 어떻게 또 배를 만드셨는지, 비법이 뭐였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진태식 씨를 연결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배 레이스에서 강력한 1위 후보시라고요? 아,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록이 어떻게 되나요? 예, 2분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아, 저희는 네. 내 제작이 빨리 끝나갖고, 네. 예, 거기서 15초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은 1분 40초 정도 됩니다. 아, 이번에 첫 대회 출전이셨어요? 아니면? 예, 저희는 이런 대회가 그 과거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배는 어떤 예.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저희 배는 이제 약간 뗏목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뗏목은 좀 이제 저항이 많으니까 서핑보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아직도 이게 배가 한 두세 명 탈 수 있을 정도로 종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예. 선생님은 카약 동호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다른 팀들은 가족이랑 아들들이랑 노졌는데 좀 불평등한 레이스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예. 없어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이런 그 종이배 레이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터넷을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예. 뭐 외국에는 뭐 몇십 년씩 된 그런 대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또 역사가 예. 오래된 세계 대회도 있네요. 네, 네, 예. 네. 그래요. 지금 이번 주말 대회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한강 종이배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진태식 씨를 만나봤습니다. 한강에서 종이배를 탄다. 아,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 같군요.